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민주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맥을 묻추고 52주 신저가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가격은 5만원대를 횡보 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4% 이상 하락 중입니다. 한국의 대표 주식 삼전이 이렇게까지 하락하자 이러다가 4만전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 중 갑 중의 갑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이 삼성을 지원사격해주는 발언을 하자 경쟁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개최한 글로벌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진행자는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수율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는 점이 앞으로 ASML의 장비 채용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푸케 부사장은 걱정할 것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추진하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초반에 수율 등에 관련한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인 D램에서도 ASML의 EUV 장비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ASML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삼성이 도입하는 3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을 두고 생산 수율 및 고객사 확보에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의 기술력과 더 많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해외를 넘나들며 투자를 단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의 CEO와 절친이 되었으며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장비인 EUV 장비 생산은 ASML이 독점하고 있고 연간 생산 대수도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ASML의 최대 고객사였던 대만의 TSMC를 뚫고 삼성전자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반도체 경쟁의 승리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ASML을 방문하기 전 사전에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이 사진 한 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네덜란드의 리터 총리를 만날 때 이 부회장은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뒤 언론과 업계의 시선은 오렌지색 넥타이에 집중됐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그 넥타이를 고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국내외 정재계 고위급 인사를 만날 때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컬러를 맞추어 넥타이를 골랐다. 하지만 오렌지색 넥타이는 처음인 것 같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오렌지색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넥타이 색까지 세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리터 총리에게 네덜란드 총리 공관이 그려진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했는데 이 그림은 ASML의 기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웨이퍼에 그려진 총리 공관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극한의 정교함을 지니고 있어서 사진을 웨이퍼 표면에 코팅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ASML의 EUV 노광 장비 레이저 기술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추켜세워주면서 삼성과 ASML이 굳건하게 협력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ASML의 노광 장비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세밀함을 구현해준다면 8세기 통일신라시대 한민족은 그때 이미 극한의 정교함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노광 장비가 부실하면 네덜란드의 EUV는 펜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더욱 얇게 그릴 수 있게 돼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SML의 노광 장비를 사용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또 반도체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결국 반도체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정교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한국의 문화재를 보면 한국이 정교한 기술에 있어 예부터 얼마나 재주가 있는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은 얼마 전 공개된 통일 신라시대 금박 유물 선각 단화 쌍조문 금박의 모습입니다. 가로 3.6cm, 세로 1.17cm, 이 작은 면적에 순금 0.3g을 0.04mm의 두께로 얇게 펴서 이렇게 정교한 새와 꽃을 새겨 넣었다니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이미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저런 금속공예 기술이 있었을 만큼 정교한 예술품을 만드는 손재주가 탁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각단화 쌍조문 금박에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금선으로 맷비둘기 두 마리와 단화가 새겨져 있는데 전자현미경 성분 분석 결과 이 금선은 순도 99.99%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은 불순물이 제로에 가까운 고순도의 정련 기술을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8세기의 반도체 기술이라 불리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5년간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 총 450조 원을 투자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ASML의 첨단 장비를 더 확보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자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긴장하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앞으로 3년 내 3나노 GAA 공정을 안착시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3나노 기술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TSMC마저도 3나노 기술이 적용된 인텔, 애플 등의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수율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연내 출시 예정인 그래픽 처리 장치 시리즈의 생산을 위해 TSMC에 90억 달러를 미리 지급하고도 3나노가 아닌 5나노 제품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친 TSMC 성향의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조차 TSMC가 3나노 공정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존 기술 로드맵을 여러 번 수정했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다급해진 TSMC는 결국 무리한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무려 1.4나노미터 공정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1.4나노 공정 계획 발표를 통해 업계 1인자로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삼성전자와 인텔 등 추격자들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거세게 따라붙고 이에 인텔까지 파운드리 경쟁에 가세하자 무리하게 1.4나노 공정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4나노는 반도체 부피가 작아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될 제품인데 발표 자체와 그 발표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추격자인 삼성전자가 TSMC의 삼성 흔들기에 굴하지 않고 내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와 거센 추격에 사실 가장 초조해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해 호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공장이 아니고 10년 전 버전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자그만치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미일 2나노 반도체 거점을 일본에 세운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가 일본에 2나노에 버금가는 첨단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2025년 삼성과 TSMC의 2나노 양산 일정을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희망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삼성전자에게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장 건설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하락 추세인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보면 일본의 희망은 망상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최근 지난 1분기 세계 기업의 순이익 순위가 발표됐는데 1위부터 10위 안에 일본 기업은 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란 악재는 모두 있었던 지난 1분기에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데 힘입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92억 달러로 5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치면 한국산 제품에 일본 수출에 애를 먹고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했지만 지금 삼성의 휴대폰과 현대차 등은 엔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으로까지 여겨지며 각광을 받았지만 오늘날 엔화는 그 위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위상인데 과연 일본이 미국과 대만에 매달리는 전략으로 반도체 부활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